아,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려면 20년의 역사가 있는데.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20년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전까지 가장 유명했던 신공항은 역시 제주 제2공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 제2공항도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하면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어요. 물론 초반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신공항 건설에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주도의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바다도 오염되고 대기도 오염되고 쓰레기는 너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양적 관광이 아닌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야겠다.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세 번을 보완 조치를 하면서 반려를 시켰고 올해 또 반려를 시켰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비민주성의 극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반려됐는데 환경 네. 영향이 나쁘다 이렇게 반려됐는데 한번더 시도하는 그렇죠. 그거 도민들이 우린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도전이네요. 집착과 도전. 우리나라의 이런 신공항 개발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즘에 오히려 해외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뭐 신규 공항을 건설 금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거리 비행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이나 다른 또 선진국에서는 단거리의 국내선 이용 금지를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그쵸. 대표적인 게 올해 4월에 프랑스에서 2시간 반 내에 단거리 비행은 금지한다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차로 3시간 미만 거리는 국내선 여객기 운항 금지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 또 2월에 영국에서 파리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위반으로 그 히드로 공항 제3활주로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항을 포함한 기존 교통수단들의 어떤 대전환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의 교통정책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정부의 교통정책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전기나 수소 자동차, 비행기, 이런 차세대 교통수단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연료만 전환하면 그렇죠. 이거 되게 위험한 맞아요. 거죠.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은 석탄이랑 핵에서 오죠. 그렇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통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수단의 총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프라이브루크는 단거리의 도시, 또 이번에 뭐 이달고 파리 시장은 콤팩트 시티 이런 걸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직장하고 주거 공간이 15분 이내에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단거리 내에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은 이동의 편의뿐만 아니고 삶의 질이나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게 당장 실현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꿈을 꾸면서 나가야 될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시골 주민들이 장볼때 이용하는 그 손과 발이 되어주던 무궁화호 열차가 적자라는 이유로 없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공교통시설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있어도 너무너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항공망보다 공항 건설보다는 그 공공교통의 인프라 확장,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철도교통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공공적 교통을 좀 확대하고 그렇죠. 삶의 반경은 좀 줄이지만 맞아요. 그 안을 좀꽉 채우는 삶의 그렇죠. 질을 높임으로써 이런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자동차 없이도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택지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많은 전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농희 기자님께서 우리나라 신공항 개발 계획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송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피카츄 에너지 대모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